하나금융증권에서 ETF 첫 거래하면 각종 경품이 와르르. ETF 거래도 시작하고 상품권도 받고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은 어떤 매매를 했을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 기관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천억 정도 순매도를 내놨는데요. 수급으로 본다면 큰 특징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요 매매 종목들 잠깐 좀 짚어보면요. 일단 매도에는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KB금융, SK하이닉스 이 정도가 주요 매매 종목이었고, 지금 그 매수한 쪽에서는 LG생활건강과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 네이버, S-OIL. 어제 매매의 특징은 ETF들이 앞쪽에 있었었는데 상당히 좀 이제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됐네요. 지수의 움직임이 급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이제 그 기관들 움직임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ETF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한 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내놨군요. 그리고 삼성 SDI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리고 매수한 것은 어제 같이 실적을 발표했죠. 네이버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매매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많이 산 거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제 네이버 실적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각광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 S-OIL, LG화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가 584억 순매수, 네이버는 492억, 삼성바이오로직은 356억, S-OIL은 310억, 그리고 LG화학은 200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최근에 정유화학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2차전지 쪽으로 꼽혀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이동평균선 다 넘어왔습니다. 잠깐 풀백하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S-OIL. S-OIL도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여기 이제 대체로 목표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8만원 살짝 밑에까지 그 정도까지 움직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자, 삼성바이오로직도 어제 매수가 있었었는데 요거 이제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점을 넘기는 그런 전고점 높이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게 지금 렘데시비르 그 효과에 대한 저기 그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받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털 관련주죠. 네이버. 네이버는 어제 이 장족 십자가가 나왔군요. 롱다리 도지. 예. 그리고 차라리 카카오가 좀 더 탄탄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전고점 넘기게 되면 여기도 좀 자유로운 움직임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런 그 부분인데요. 어제 이제 일반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ETF들이 있고요. 현대차, 네이버, 이제 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상위권에 올라왔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그 상위권에 있지만 그 순위가 좀 많이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또 그 매매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에서는 R서포트가 제일 위에 올라왔네요. R서포트 제일 위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톱텍, 비트컴퓨터, 시젠과 EDGC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위권에 있지만 순위가 조금 밀려 내려갔죠. 특수건설, 셀트린 헬스케어, 고려시멘트, 레몬 이렇게
매매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코스닥에서도 조금 투기적인 매매가 나타나는 종목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